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지를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과 나랏돈 훔쳐서 소고기 또한 초밥을 사쳐 드신 해경궁 김해경 때문에 지금 경기도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으며 제보자 조명련 씨가 해냈습니다. 직원들이 경기도청 역사상 이런 대충격은 처음이다 라며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전과사범 이재명과 해경궁 김해경의 법인 카드 사용, 나랏돈을 제돈처럼 썼다가 얼마나 지금 된 역풍을 막 이 역풍을 맞고 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종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청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경기도청 직원들이 경기도청 역사상 이러한 충격적인 검찰의 압수수색 이틀 연속, 그것도 12시간 이상씩 직원들이 한바탕 경기도 도청 역사상 이런 대충격은 처음이다라며 한마디로 경기도가 연일 이재명 당대표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보자인 조명련 씨에 의해 김동연 도지사가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무리한 검찰 털기식 압수수색 제발 좀 그만해 달라라고 김동연 도지사까지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법인 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12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서울지검 공공수사부는 수사부는 5일 9시 20분부터 12시간 30분에 걸쳐 경기도청의 검사와 수사관 등 40명을 파견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예정된 시간은 대략 6시간 정도, 오후 6시 정도였지만 그러나 압수수색은 이를 훌쩍 넘어 밤 10시가 돼서야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그 다음 날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틀에 걸친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그야말로 경기도청 직원들과 김동연 도지사, 비서실도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강제 수사 대상 부서는 경기도청 비서실과 총무과, 위전실, 경기도의회 등입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와 김해경 씨가 법인 카드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지목된 과일 가게와 식당 등 세탁소, 상점 등도 대대적인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이재명과 김해경의 법인 카드 사용 내역과 각종 결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이재명 대표가 적시됐습니다. 앞서서 수원지검은 지난 10월 경기도 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원지법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공익 제보자 조명련 씨는 지난달 21일 수원지법 앞에서 하루빨리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라라며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공익 제보자 조명련 씨는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라며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서에는 피신고인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 김혜경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대표에게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고 대검찰청은 이를 수원지검에 이첩을 했습니다. 조명년 씨는 지난 10월 23일 수원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당시 조명년 씨에게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상관,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8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이 현재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검찰은 배 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김혜경 씨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당시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나 초밥 등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과잉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그는 지난해 7월 1일 제가 취임한 이후로 오늘까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집행 기준으로 무려 14번이라면서 날짜로 따져보니 54일이었고 약 7만 건의 자료를 이미 압수한 바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도대체 작년 7월에 취임한 저와 또 저의 비서실의 보좌진들이 전임지사 이재명 부인의 법인카드와 무슨 관계가 있나라며 지금 저희 비서실은 업무가 마비됐으며 컴퓨터를 지금 포렌식하고 있어 책상에 우리 직원들이 앉아 있지도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동연 지사는 이 한 달간 법인카드와 관련해 검찰이 참고인 조사를 한 경기도청 직원들은 모두 2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법원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발부한 영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면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연관된 경기도 공무원을 특정해 살펴보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후 경기도청의 블라인드 커뮤니티에서는 이재명 전 지사 때문에 경기도청 역사상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받고 작년도 7월부터 계속해서 압수수색 이런 적은 경기도청 역사상 대충격적인 상황은 처음이라며 이재명 전 지사와 김혜경 부인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우리 경기도청 직원들이 왜 이렇게까지 피해를 봐야 하나라며 경기도청 직원들이 한바탕 검찰도 비판을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판을 뒤를 잇고 있습니다. 경기도청의 한 익명의 직원은 경기도청에서 근무한 시간이
20년이 훌쩍 넘었다라며 이런 충격적인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또 이재명 전 지사 때문에 경기도청의 이미지 추락은 처음이다라며 이 충격적인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경기도청 직원들은 지금 일선이 잡히지 않는다라며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경기도청 직원들은 한바탕 이재명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